아, 너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위가 안 좋아요. 어? 위가 안 좋아. 어, 너무 안 좋아. 예. 답답해. 이제 뭐 그게 20대 중반부터였으니까 꽤 너 오래됐죠. 병원도 다녀야 돼. 근데 병원 가도 이게 이제 위는 약이 없어요. 맞아. 예, 생활 습관을 그렇지. 바꿔야 우리랑 되고. 똑같아. 불규칙하고 이러니까. 아, 그게 근데 요즘은 좀 규칙적으로 먹거든요. 너 엄청 안 좋아. 예, 살이 쪄서 더 그래요. 엄청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네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올해 본인은 건강 때문에 조금 안 좋다 그러고 본인은 사주팔자 얘가 내가 남의 밑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어찌됐든 대장을 해야 돼. 나는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돼. 그지? 성질이 더럽잖아. 너 성질이 더러워. 너는 진짜 생긴 것만 여자야. 넌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사주애가 몸으로 쓰는 일을 못해. 지금 여기 뭐야 살이 쪄서가 아니라 너는 머리로다가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된다. 사주애가. 응? 머리를 쓰고 사는 일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너는 그거에 대해 네 머리로 쓰는 데는 재주가 있어. 그몸 쓰는 일 했다가 한번 죽을 넌 뻔했어요. 못해. 배달 이제 투잡으로 좀 하고 싶어 갖고 했다가 진짜 사고가 그냥 한 달에 한세번네번 나왔는데 여기 다 나가고 좀 그래가지고 진짜 죽다 살았어요. 배달 일 하다가. 이렇게 몸으로 쓰는 일 절대 못하고 머리로 쓰는 일을 해야 되고 너는 머리로 쓰는 일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꾀를 안 부려. 내가 머리로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꾀를 안 부리고 그다음에 네가 머리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체격이 엄청 크잖아 지금 몇 킬로 나가냐? 한 150킬로 나가냐? 아, 130 정도. 130 나가냐? 130이나 150 그지? 막 이러면 사람들이 머리가 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머리도 좋고 너는 촉이 굉장히 빠른 사주야. 촉이 좋아. 촉이 좀 좋아요. 촉이 좋고 머리도 좋아서 네가 하는 일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참 좋다. 좋아서 그런 거를 너 인정을 받고 산다고 그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촉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개발 못하는 걸 저는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다 이게 딱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정을 받는데 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갖고 오지를 못해요. 못하지. 네게 아니니까. 왜냐면 너는 네가 갖고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남한테 전달을 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남한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은 너한테 너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을 하지만 그렇죠. 그 세상에 수익이 없는 걸 발생된 거에 만드는 너는 게.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못 받는 거야. 네 하는 네가 한 거에 대한 그거밖에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아이템을 줘서 그 사람이 10억을 벌었어. 10억을 벌었으면 너한테 10억을 다 주니 안 주지? 그럼 다만 5억이라도 안 준단 말이야. 몇백만 원 당연하지. 떨어져요. 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월급밖에 못 받는 그래도 거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거는 씨, 뭐,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자기가 뭐, 이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나는 내가 힘들거든요. 봤을 때 너는 최씨 자손아 너는 내년 올해는 내가 이런저런 마음의 변동이 많이 들어와. 올해는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집에 오늘 왔다 갔지. 오늘 내가 해준 말을 계기로 해서 너한테 어떤 변화가 올 수가 있어. 그 변화가 올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네 머리가 너무 아까워. 저도 창업하고 싶어요. 네가 해서 전달해 준 거에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비교를 한 거야. 굳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아니어도 더 네가 그렇게 벌죠. 그렇지 할수 있는 거를 너는 거기에서 그래 다만 몇백만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그래 몇백만 원 그런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포상금으로. 왜네 머리를 가지고 그치 근데 뭘 아직 어떻게 네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를 네가 망설이고 그럼 넌 아무것도 못해 어? 어떻게 시작? 왜?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충분히 네 머리가 있고 네가 지금 이때까지 있으면서도 어떤 경험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냥 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가 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움직이면은 네가 얼마만큼의 어떤 소득을 내든 네가 이득을 내든
네가 금전적으로는 힘들게 살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저는 근데, 금전적으로 지금도 힘든데요. 당연히. 왜 그거는 남의 밑에 있으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살았으니까 너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무당 선생님들이 종종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밀어붙여야지. 밀어붙여야지. 내가 말했잖아. 아주 밀어붙여야 된다. 아주 그 쉬워. 아유. 너는 지금 막연해. 아이디어가 있어요. 개발을 하죠. 지금까지는 누가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게 대기업 납품되고 이러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봐봐. 네가 점을 칠래? 아니요. 봐봐.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머리로 인해서 상대가 위에 사람이 아니면 네 직장에서 돈을 번다. 그럼 너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봐 했을 때는 만들어준 그러니까. 거야. 그치? 근데 너는 위에 사람이 지시를 너한테 내려줘서 그걸 가지고 네가 네 아이들을 내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했어. 근데 너는 또 내가 뭐를 내가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이 지시해 준 것만 따라왔지 네가 당장 나는 뭐를 해야 되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 내가 아까 말했지 아주 쉽다 그랬지. 그러면 네가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그치? 네가 했던 프로그램이든 그쪽에 어떤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만드는 걸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요즘엔 그러면 고소당할 텐데. 누구한테 고소를 당해? 삼성도 애플에 당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얼마든지 네 머리가 있어. 응?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지? 또 그거에 어떤 뭐 흡사하게 뭐를 한다든지 따라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네 머리에서 발생이 되는 독창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거로 해서 네가 움직이라는 거지. 네가 어찌됐던 뭐가 돌아가고 네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하게는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떠난 어떤 것들을 하란 말이야. 솔직히 지금 얼굴 페이스 인식하잖아요. 페이스 디텍션 하잖아요. 그건 10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 페이스 디텍션 하고 막 이렇게 스노우처럼 이미지 바꿔주고 이런 거는 해줄 수가 있는데 이미 스노우... 그거는 이미 네가,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미 그거는 이미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미 된 거야. 그러면 그거는 네가 뭐 10년 전에 했던 네가 어떤 네 아이디어로 가지고 그게 발생이 됐어. 어?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제 네가 말하자면은 어떤 이 규칙을 깬 거고 네가 모방을 한 걸로 돼버려. 그러니까요. 그치?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네가 따로 나와서 네가 개별적으로 할 때는 네가 그걸 모방을 했다는 소리야. 어차피 네 머리에 나왔지만 그건 인정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내가 너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 너는 머리로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네가 또 나름대로 너한테 나오는 아이디어가 있든 네가 생각이 있단 말이지. 멀리로 보고 그러면은 네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서 네 거를 만들어서 특허를 낸다든지 일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예를 든 것뿐이에요. 저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얼굴 이렇게 찾고 이런 거는 한 10년 전부터 그런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스노우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바꾸고 헤어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즈니스 로직을 찾는 게 지금도 찾고 있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는 그런 쪽에 일을 해라 라는 거고 또 네가 올해는 직장을 또 그만둔다 소리가 나와. 또요? 이번에 들어간 지 2주밖에 안 되는. 올해는 네가 또 그 앉은 자리에 왜 네가 조금 네가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그만두는 계기가 네 승진 여기서 화병이 올라오는 일이 있단다. 응? 여기서 막 치고 올라와서 네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네가 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거기서 나온다는 소리가 나와.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좀 오래 다니고 싶어갖고. 오래 못 있지. 왜냐하면 네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나한테 전환점이 오겠지. 그냥 가만히 내가 평범하게 이렇게 갑자기 내가 어떤 전환점이어서 내가 훅 바뀌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오래 그런 계기가 오는 거야. 어떤 계기?
그런 계기, 내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갈 수 있는 너한테 계기가 없는 게 올해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너는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네가 마음 정리를 하는 시기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계획을 할 수 있다. 선생님은 이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거나 이런 거를 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다 해줄 수는 없어. 아, 그거는 뭐 제 전문 지식이니까 관계없고 어떻게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뭐 그런 게 궁금하긴 한데. 그거를 네 머리에 있는 그대로를 네가 나오는 대로 해서 네 거를 만들어. 내 거를 만들라. 그렇지. 네 거를 만들어서 네 거를 만들었는데 또 네 거를 네가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하면은 또 남들이 그거를 또 따내고 가겠지. 그치? 그러지 말고 완전한 네 거를 만들어서 네가 무슨 뭐 특허를 낸다든지 뭐를 하든지 네 거를 내서 그걸로 돈을 벌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렇게 돈을 벌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거 점이야. 그치? 점인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분명히 그렇게 움직인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러고 싶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남 밑에 일하고 있죠. 일단 계약해서. 내가 말했잖니 조금 아까도 너한테 계기. 올해는 이제 계기가 있다. 그래. 어떤 계기가 있어야 전환이 온다고 분명히 말을 해줬잖아. 네가 그렇게 올해가 그런 계기가 온 거야 나한테. 또 이번에 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직장을 가서 오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올해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네 자존심이 다치는 일이 됐든 너를 무시를 당해서 네가 무시를 당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럼 또 네가 네 발로 나오게 돼 있어. 그치? 근데 또 네 발로 나한테 네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일들이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어떻게 돼? 이거를 계속 내가 해왔던 거야.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건데 또 그래? 라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네 생각이 바뀌고 그래 나를 믿고 네 자신을 믿어. 네 자신을. 네가 갖고 있는 능력, 네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자신을 갖고 또 어떤 그런 방법을 그걸 내가 이거에 대한 지식을 알며 이렇게 해라. 뭐를 해라 하겠지만 내가 이거에 대한 지식은 몰라. 뭐 어떤 프로그램을 네가 짜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모르고 네가 프로그래머라든지 머리로 쓰는 일을 한다는 것까지만 선생님이 안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쉬고 있으면서 자 어디로 직장을 들어가야지 그래 어느 직장을 또 들어갈까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앉아서 그래 내 스스로를 믿고 내가 갈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분명히 너한테 그런 어떤 계기와 전환이 온다는 거야. 내 말 믿어. 내가 한번 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네가 뭔가를 움직여서 하다 보면 네가 너는 사람을 네가 어디 가서 못 있고 못 버티는 거는 네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사주야. 뭔 얘기야? 너는 너는 네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 정말 내 오른팔 같고 왼팔 같은 사람 두 사람만 갖고 일을 하면 돼. 혼자서는 못한다 소리가 나오고 그치? 근데 그 두 사람을 끌고 가는 입장이지만 네가 뭔가를 내가 머리로 쓰는 걸 같이 해서 하는 어떤 네 사업체를 만든다. 올해요? 만들었어? 내년. 올해는 그런 마음 계기. 정리하고 그래. 그래서 옆에 사람들 같이 어떤 공감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은 어떤 뭐 일체감이 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 올해. 아 그랬으면 정말 감사. 그럼 제가 다시 올게요. 뭐 지금 하는 말이 틀려서 뭐 그러고.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진짜 그렇게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그치? 네 마음이지. 근데. 그렇게 안 풀렸어요. 찾았다 싶으면은 막 저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당연하지. 자기네들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부리려 먹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아, 나 그렇게 일 못한다. 내 몸값이 그래도 있는데. 그렇지. 내가 그래도 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너는 참 똑똑한 아이인데, 사람이 어떻게 돼? 외모 위주지. 그렇지. 외모 위주지? 그럼 너를 봤을 때, 너를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화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너를 그냥 봤을 때 아우 쟤는
몸이 130kg니까 그지 엄청 둔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머리를 쓸 줄 알고 똑똑하고 너 자존심 강하고 이렇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못 읽고 쟤 참 단순하겠다라는 너를 넘겨짚는 거지. 그러니 너를 가지고 너는 당장에 돈이 필요하겠지, 그지? 먹고 근데, 살아야 되니까. 뭐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뭐 당장 돈이 필요해서 오케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저도 뭐 돌대가리가 아닌데. 그렇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말씀하셨던 그렇지. 거는 나의 동업자를 찾고 왼손 오른손이 될 만한 사람이 내가 메인이 된다는 얘긴데 내가 메인이 되지 않고 남 밑에 그렇게 완전 뭐 진짜 뭐 코딱지만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는 일 못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뭐 나를 이렇게 슬슬 건드리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자꾸 슬슬 건드리고 이러니까 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때려쳐 이러고 나오고 또 이렇게 좀 동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여러 사람 만나는 봤지만 결국에 그래. 궁극적으로는 야 내가 이만큼 줄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자기가 스티브 잡스를 착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한 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혁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혁신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달라고 우기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저는 답답해지고. 그렇게 내가 말하잖아. 너와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너와 같은 어떤 생각의 일체감, 서로 같은 뜻을 이루는 사람, 오른팔 봐. 넌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돼. 더도 네가 끌고 갈 수가 없어. 예, 지금은 뭐 더도 끌고 갈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네가 아무리 크게 해도 그 두 사람이 움직여야지 네가 직접되고 예를 들어서 네가 그런 상황이 돼도 네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넌 성격이 굉장히 모난 데가 많아. 예. 굉장히 성격이 모난 데고 많고 또 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변덕도 있단 말이야. 네. 변덕도 있어. 어떤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발생되는 거. 그걸 순간 네가 쾅 누르고 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 그냥 즉흥적인 거고. 그리고 다혈질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네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와 생각이 같은 생각을 이루는 사람들하고는 네가 대화가 통하지만 네가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대로 못 따라주는 데는 어떻게 돼? 네 승질이 나와. 네 승질이 나와서 쟤는 그만둬야 돼. 쟤는 도움이 안 돼. 네가 남의 밑에 있을 때 네 자존심이 다치고 했던 거를 너는 생각 못하고 살 수가 있어서 너는 그 두 사람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너의 부족한 것들을 왼팔 오른팔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만나거라. 그래야지 네가 네 머리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네 촉을 믿어. 어? 지금까지는 못 만났는데 노력해도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봤을 때 보이는 게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게 노력을 해서 됐으면 네가 진작에 했지, 그지? 그렇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나한테 어느 정도 내가 시가 되고 때가 됐을 때 시가 되고 그럼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맥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네가 그 운하고 운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네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한다고 사람을 네가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같이 사정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니? 그러기 때문에 그 시와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올해는 네가 직장을 분명히 그만둔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네가 또 어떤 직장을 찾아서 간다기보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어떤 그런 귀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네 꼬라지를 죽이고 살아라 이 말이야. 웃어? 뭐 꼬라지를 죽이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겠어? 뭐 어떻게 네가 너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다스릴 줄 그럼 그럼 평생에 너는 혼자 가야 되는 거야. 네가 그런 거 나를 내려놓고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평생에 혼자 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 내가 우울할 때나 어떤 내가 화가 날 때나 이럴 때 내 화를 네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 그거를 해. 무조건 나를 다 내 뜻을 다 사람들이 남들이 그걸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이 나를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이기적인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어.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설득이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대화가. 그치? 근데 네가 지금까지는 남의 밑에서 있고 위에 사람이나 또 어떤 다른 뭐 동업을 하자 뭐 했을 때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고. 근데 이게 무시를 당한 게 아니고 너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으로 좀 불필요하게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낭비되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좀 그렇게 관두는 거지.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할 만큼 아시다시피 막 그렇게 그래. 예, 그렇지는 성격이 뭐 그렇지도 않고 또 제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무시를 당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이고 좀 불필요하게 뭔가 좀 낭비되는 느낌을 받을 때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가. 그게 뭐야? 네가 네 일에 가지고 네가 네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옳다 저렇다 네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네가 그 싫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 기준 일단 뭐 저도 기준이 있긴 하죠.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를 네가 잘 어떤 계기나 전환점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분명히 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일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할 때 뭔가 답을 못 찾겠고 뭐 갈팡질팡한다든지 이러면 또 너는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계획을 갖고 네가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지 네 어떤 업을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더라도 네 머리를 믿고 네 자신을 믿고 가. 응? 그러고 그러면 제가 직장은 언제까지 일단 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올 여름에 전에야. 아, 좀 오래 다녀야 되는데 돈 모아야죠. 뭐를? 돈 모으려고 내려왔는데. 너 여기서 돈 모아서 간다 소리는 그냥 네 바램이야. 제 바람이죠. 그래, 네 바램이지. 네가 그네 바람대로 오래 되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디서 내려온 거야? 아, 원래 서울에서 계속 일을 다시 하다가. 가. 다시 가. 응, 알았어. 그리고 네가 지금 이제 여기 와갖고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한 됐어? 2주 됐어요. 그치? 그럼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왜? 지역이 특색이 있지. 특성이 있지. 너하고 안 맞을 거야. 예, 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좀 톡창민이라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안 돼. 안 맞아. 그런 게 지역의 특성이 따로 있잖아. 그쪽 지방의 사람, 또 아래 지방의 사람의 특성이 있고, 사람이 특성이 있어. 너는 안 맞아. 그래서 올라가. 서울로 가. 그냥, 그만두게 되면 서울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네가 어떤 인맥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 다시 서울로 가.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어떤 인맥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네가 이렇게 내가 독립을 해서 갈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 알겠지? 이렇게 여름 저기 뭐야 절기상으로 봤을 때 여름이야. 여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기 전 서울 올라가기 전에 답답하면 다시 와서 내 말대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와서 또 의논하고 어떤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아. 알겠지? 여기서 돈 벌어서 가는 일은 절대 없는 일인 줄만 알아. 너 있으면 있을수록 답답해 죽는다는 소리 나오니까 답답해 죽겠네. 이거 뭐지? 이 소리 나온다고 100%. 알겠지? 제가 그러면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간다는 소리네요. 어떤 트러블이 되겠지. 네가 나가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어? 네가 나간다고 해도 그렇고 또 나가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오겠지. 알겠지? 그리고 대운이라는 게 있다던데. 근데 대운 왜? 저는 언제쯤. 넌더 있어야 돼. 앞으로 4년. 4년이요? 4년, 네가 앞으로 4년. 3년 더 있고, 그 다음 해가 네가 이제 대운이 들어올 거야. 제가 36 정도? 일곱. 36, 36부터 7. 시작해서, 그렇게 되지. 7쯤. 알겠습니다. 뭐 더. 뭐 그러면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좀더 이렇게 그거는 시작하고 지금은 알수 없고 자 말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봐봐 네가 내가
너는 난중에 대해서 큰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조금 팩트 있는 얘기를 하거든. 그거는 나중 일이지. 하지만 일단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면 네가 그 나중을 알게 되겠지. 그치? 근데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나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계약 기간까지 가고 있고 하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틀릴 거 아니니.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나고도 사실은 재계약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치. 근데 나는 뭐라 그랬어? 너가 직장을 분명히 그만두는 일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때 다시 찾아와서 또 네 그 다음에 거를 또 생각하고 하려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래, 4주에 너는 밑에서 남의 밑에서 못 있어. 이때는 이때까지는 나이로 이렇게 버틴 거야. 나이로. 그러니까 아까 또 두 번 얘기하겠냐? 시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계속 들어도 계속 같은 걸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짜증나. 근데 좀 새로운 인맥을 그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그냥 서울에 무작정 올라가서 만난다는 게. 내가 말했지. 어떤 내가 운이 좋잖아. 운이 좀 네 너보러 노력하지 마라 그랬잖아. 저한테요? 어, 네가 노력해서 아, 되는 게 네, 아니라 그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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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네, 말 뭐 들었냐? 말 뭐 들었어? 맞아요. 네가 근데, 어떤 노력을 해서 아까 말했지 설명드렸지 네가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고. 어, 누군가가 너한테 접근을 하게 되고 그게 귀인이고 내가 오는 사람 마다하지 마라 그랬잖아. 네 승질대로 그치? 에이, 딱 끊지 마라 일단은 좀 들어주고. 그럼 그래서 얘기를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또 각자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서 내 업을 하고 싶지만 그것도 나 혼자만 못하는 일이라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뭔 일을 해내겠지. 어, 내가 아까 한 얘기는 다 뻘로 들었구나. 너. 아니 아니. 어? 기침해 가면서 얘기해 줬더니 무슨.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제가 너무 바라던 바여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뭐 그랬던 거라서 정말 그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회사를 간두게 되더라도. 알았어. 회사를 예를 들어 이제 그만두면 그때 다시 찾아와. 그래서 또 그 다음을 또 하게. 알았어. 아직 회사도 그만 안 뒀잖아. 네가 내가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은 그치? 제가 사실은 기존에 다녔던 회사들과 다르게 좀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적인 것들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원래 기존에는 조금 수 틀리면은 간둬야지 막 딴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 웬만하면 같이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좀 바짝 모으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3, 4개월 동안 바짝 멀어서? 3, 4개월만이라도 모으면 그래. 한 1,000만 원은 모으지 않을까요? 그거야 뭐 네 수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 네. 알았지? 네네. 끝!